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구미시 옥계동에 아주 괜찮은 건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건물이고요. 상업지역은 지목 중에서도 금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높아 지가도 가장 높은 땅입니다. 오늘 건물은 상업지역에 속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주택입니다. 오늘 건물의 첫 번째 장점은 취득세가 1%이고 건물 취득 시 세금에서 상당히 절약되는 장점이 있고 취득 후에도 재산세 등 각종 혜택이 있는 건물입니다. 두 번째, 오늘 건물은 산호대로를 바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가 상승의 호재도 있는 건물입니다. 세 번째, 오늘 건물 주변으로 오늘과 같은 건물들이 한정되어 임대사업하기 좋은 곳입니다. 우선 지도를 살펴보시면 오늘 건물 왼쪽으로 굉장히 넓은 부지에 구미 거의 1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향후 개발 예정 중에 있고요. 바로 위쪽에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구미 프로지오 1단지와 2단지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직선거리로 1.8km에는 금호공과대학교가 인접해 있어 학생 수요도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우측편으로는 구미 국가산업단지 4단지가 인접해 있어 임대 수요층 걱정 없는 곳입니다. 바로 건너편에는 먹자 골목이 형성되어 있고 초중고등학교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라 앞으로도 꾸준히 임대가 잘 될 곳입니다. 그리고 지적편집도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상업지역인데요. 오늘 건물은 옥계동에서 유일하게 상업지역 안에 있는 건물로 향후 부동산 가치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건물의 가구성은 1층에는 상가 1가구와 주차 6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2층과 3층은 미니 투룸형 6가구씩 구성되어 있고 4층은 미니 투룸형 복층으로 6가구가 구성되어 전체 19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장점이 많은 오늘 건물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있는 곳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산호대로 바로 앞입니다. 산호대로가 바로 앞에 펼쳐지고 있고요. 오늘 건물은 산호대로를 바로 접하고 있는 이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산호대로 바로 우측으로 산호대로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또 10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코너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코너 양면으로 대리석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역광이라서 제가 건물 전면 앞으로 가서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앞서 설명드린 대로 9단위로 대지 면적이 120.9평이에요. 반올림해서 121평인 만큼 건물 전면 넓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화면으로 다 영상에 담기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연면적 또한 굉장히 큰 건물이니까 오늘 건물은 정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산호대로와 내 건물 바로 가운데에는 보시는 것처럼 완충 녹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1층에 영상에서 보시듯 카페가 입점이 되어 있어요. 카페 바로 왼쪽 편으로 보시면은 폴딩도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 그리고 봄철 가을철에 날씨 좋은 날에는 폴딩도어를 열고 여기 테이블이 두 개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 만큼 손님분들 여기 완충 녹지에서도 음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정말 완충 녹지까지 내 집 앞마당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폴딩도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은 1층에 카페가 이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듯 카페 세입자분에게 제가 양해 구하고 카페 안 모습까지 영상으로 비춰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도 보시는 것처럼 9단위로 약 60평 정도 되는 만큼 카페 평수가 굉장히 넓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샤시로 폴딩 도어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서 룸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는 카운터, 그리고 왼쪽에 또 보시면은 로스팅 기계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카페고요. 왼쪽에 카운터 옆으로 또 주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방 옆으로 남녀 화장실이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세입자분한테 제가 양해 구하고 몇 년 정도 장사를 했는지 여쭤보니까 약 3년 정도 장사를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장사가 그만큼 이제 잘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또 다르게 이렇게 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으로 카페가 많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건물을 사시는 분들도
밑에 1층 세입자가 장사가 안 되면 또 조금 걱정스러우실 건데 장사가 잘 되는 만큼 오늘 건물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 편에 편의점 들어가 있는 건물도 몇 개월 전에 제가 영상으로 비춰드린 바 있습니다. 왼쪽 편에 편의점 들어가 있는 건물은 또 얼마 전에 매매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 점 알고 가시고요. 오늘 건물은 두 동, 왼쪽 편의점 건물 그리고 카페 건물 두 동을 똑같이 2013년도에 준공을 내고 그때 당시에 직접 건축하셨는 분이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는 건물로 관리도 굉장히 잘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m 도로 바로 앞쪽으로 보시면은 인도까지 있는 도로고요. 인도 지나치면은 주차장 들어가는 이렇게 진입로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과 측면에는 대리석으로 이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측면과 후면부 쪽에는 또 고백도를 사용해서 건물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또 칠을 해서 깔끔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 창고 쪽에 보시면 또 스커보드로 마감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는 왼쪽부터 해서 전체 6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6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7대, 8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보신 것처럼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앞서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유일한 상업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향후 지가 상승은 뚜렷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현관문 열고 들어서면 왼쪽으로 보시면은 CCTV 4채널 잘 돌아가고 있고요. 계단 10m로 또 청소도가 크게 잘 빠져져 있습니다. 자, 계단 쪽에도 주인분께서 섬세하게 관리를 잘 하는 게 나타나듯 보시는 것처럼 또 가운데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까지 이렇게 잘 붙여 놓았고요. 전체적으로 복도 벽면 타일은 하이드톤으로 들었을 때 굉장히 이제 밝은 느낌을 줍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체 미니투룸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오늘 건물 다른 건물들과 조금 다르다 하는 걸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복도 타일 쪽에 보시면은 복도 타일이 600, 600 세 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0, 600 합치면 이제 1.8m죠. 오늘 건물은 다가구 주택이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말씀드렸듯 도시형 생활주택은 복도 넓이가 1.8m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들보다는 복도 넓이가 훨씬 넓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전면 길이가 굉장히 넓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듯 복도로 이렇게 복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서로 눈 부딪힐 이유 없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층층마다 변계단 올라서면 전체 통창을 사용해서 복도도 굉장히 밝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마지막 4층입니다. 자, 4층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니투룸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층과 3층하고는 층고 높이가 확연히 높다는 걸 영상으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건물은 전체 4층에는 복층형 미니투룸으로 되었습니다. 자, 마침 어제 이사 나간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공실이 하나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실까지 영상으로 비춰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은 키 큰 신발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안쪽에 보시면 세입자방인데도 불구하고 3연동 중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4층에는 전체 복층이라고 말씀드렸던 복층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잘 빠져 있어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계단 밑으로 화장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또 주방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정말 넓게 잘 되어 있는 만큼 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나갔지만은 곧 또 이사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지고요. 전체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 편에는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듯 주방 그리고 세탁실 겸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일러실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그리고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TV 그리고 책상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2013년도에 준공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까지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건물입니다. 자, 복층 공간으로 올라가 보면 복층 공간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침대와 붙박이장 하나 구비해 놓고
거주하시더라도 전혀 어려움 없이 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실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옥상 올라가서 주변 환경과 또 매매 상승 내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 바닥 보시면은 에폭시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미리 건물을 다 둘러보고 관리 상태까지 다 둘러봤는 바 지금 조금 전에 공실 하나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공실 청고 쪽으로 누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봤는데 아직까지 누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방수가 현재 지금 깔끔하게 되어 있지만은 향후 한 5년 후에는 방수만 다시 한번 하면은 크게 손볼 것은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계단실 위쪽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은 중계기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부수입이 연 160만원 나온다고 또 얘기를 하시네요. 그 점도 오늘 건물의 큰 장점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왼쪽으로는 금호 공대, 그리고 우측으로는 또 4공단, 그리고 북쪽으로 차로 약 10분 거리에는 또 5공단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부지에 5공단이 조성이 되고 있는 만큼 그 부근에는 아직까지 상업시설들이 많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업시설을 이용하려면은 이쪽으로 다 이제 지금 현재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앞으로 투자처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승 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상가 1개,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18가구로 전체 1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99.7제곱미터, 구단위로 120.9평, 건물 연면적 796.15제곱미터, 구단위로 240.8평, 사용승인 2013년 3월 19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3억, 용자 2억 9천, 보증금 2억 4,100만원, 인수금액 7억 6,900만원, 월수입 633만원에 은행이자 169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464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금리를 현재 지금 올라있는 금리 7%를 책정을 했고요. 금리가 내년 상반기쯤에는 또 조금 조정이 가능하다 하니까 금리가 내려올 경우에는 수익률은 훨씬 더 높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융자가 2억 9천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융자는 4억에서 5억까지는 또 더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5억까지 나오게 된다면 인수 금액은 2억 1천만 원 더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억 대려도 충분히 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지금 현재 주인분께서는 굉장히 싸게 지금 임대를 놓고 있는데요. 주변 원룸 임대 금액을 이제 보니까 다른 건물들보다 현저하게 지금 현재 낮게 받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해서 정상적인 가격을 받게 된다면 수익률은 훨씬 더 높게 올라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투자처로도 좋다고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미시 옥계동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